쌤과 함께하는 베이직 이즈 더 베스트 24시간 지속되는 짱짱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기초가 촉촉하게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메이크업 픽서를 먼저 사용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뿌려줍니다.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얼굴에 가장 넓은 부분부터 발라서 얼굴 전체로 펴주실게요. 조금 더 밀착력을 높여주는 한 단계를 더 진행을 할 거예요. 픽서를 한번 뿌려주세요. 그다음 베이스 한 부분 위에 한 번씩 두께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고 지속력 또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무너지기 쉬운 부분 있죠? 콧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베이스가 많이 잘 지워지는 외곽에 파우더를 해주실게요. 색조뿐만이 아니라 피부 표현을 정말 보송보송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처음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픽서를 사용을 해줄게요. 거의 끝에 잔잔한 느낌들이 얼굴에 갈 수 있도록 뿌려주고 살짝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색조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면 베이스도 예쁘게 유지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꼭 사용해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단계단계 픽서를 사용을 해주고 조금 더 지속력이 높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사용을 해주면 24시간 유지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